다시마 식초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다시마 식초 효능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채널 산림구단의 만물상 엄지의 제왕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방송될 만큼 효과 효능이 탁월한 다시마 식초. 다시마에는 풍부한 부코이딘과 알기산은 혈액의 응고를 막아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섬유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식초의 신맛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혈액 응고도 예방하고 혈액순환도 도와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식초를 먹으면 유연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어떨까요? 식초를 먹을 경우 간의 피로가 회복되고 근육이 풀어지며 영양이 잘 공급이 되는 것이지 유연해지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맛은 단맛, 쓴맛, 매운맛보다 기력을 수렴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에 좋을 뿐 아니라 다시마는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아주 좋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와 다시마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마 식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다시마 100g, 식초 2L, 설탕 500g.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마를 깨끗이 손질한 다음 식초에 담가서 5일 정도 숙성해주면 완성됩니다. 여기서 팁! 설탕을 함께 섞어주시면 발효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식초는 젖산분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운동 후 피로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식초를 마셔주면 다음날 몸이 덜 쑤신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몸에 좋은 다시마 식초 꾸준히 드시고 다이어트와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